눈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속수무책 당하던 모습은 잊어라. 이 인터뷰가 진작에 가짜라는 걸 눈치챘어요. 그래서 평소 쓰던 매듭법을 쓰지 않고 다르게 묶은 거죠. 자, 이거 보세요. 이제 주도 면밀한 모습으로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정바람. 야, 근데 너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공부라도 한 거야?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해? 그냥 알겠던데. 또 그냥이란다. 너 사이코패스 대가리 속에 들어갔다 나오려도 했냐? 정발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발음, 뭐 정삐뚤음,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모든 캐릭터를 사실 연기할 때는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찾고 이제 배우가 그거를 납득시킬 수 있게끔 연기를 하는 건데, 뭐라 그럴까요? 감정의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? 정발음이라는 인물이 이 정도 감정선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제 암발음이는 한 여기서부터 이제 무겁게 쭉 깔고 가는. 아, 그때도 점점 자신도 몰랐던 본능에 눈을 뜨게 된 그를 이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. 성견대가 나를. 조용해. 조용하라고! 언제까지 징징거릴 건데? 미치하게. 네가 뭘 알아, 이씨? 너 가족 죽는 거 봤어? 네 눈앞에서 가족 죽는 거 봤냐고, 이제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고구치. 발음의 변화는 주변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. 일단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요. 저의 그 질주를 막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죠. 이게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스탑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 봉이를 바라보면서 미안함과 아픔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. 살인마의 그 마음 심연을 들여다본다거나 해야 될까? 달라진 그의 모습을 격하게 반기는 무치와. 발음 오빠요. 혹시 무슨 일 있어요? 평소와 다른 모습에 걱정이 앞서는 봉이.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? 그리고 그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한 사람까지. 온순한 쥐 머리에 공격성이 강한 쥐의 전두엽을 이식한 적이 있지. 온순했던 쥐가 점차 포악하게 변하더라고. 그러더니 결국 두려움과 그렇게 될까 봐. 나 역시 궁금하군. 인간의 전두엽 이식은 자네가 처음이라. 난 자네 본성이 결코 요한이한테 잠식되지 않길 바라네. 진심이야. 타고난 천성과 새로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발음. 당신들과 내가 잃는 게 같다고 생각해? 난 나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. 성묘한 그 살인마 같은 놈한테 잠식당할 수 있다고!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전체를 봤을 때 앞에 포문을 좀 열었다고 치면 이제부터 승기의 이제 몫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승기가 아주 제 몫을 잘 해내고 있고. 신분이 십자가 목걸이! 팔머리 부러져 다 네가 갔다는 거잖아. 그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발음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연기를 하고 있는 저도 모르고요. 아직 잘 찾아가는 과정이 생길 거거든요. 이제 정발음이 정발음을 찾아가는 마지막까지 그게 될 것 같고, 이 모든 사건의 어떤 트릭과 의문들이 전부 풀렸을 때 닥쳐오는 그 후폭풍, 시청자분들께서 그 휘몰아치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즐겨주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